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에서 바람기가 있는 여자, 바람기가 있는 남자, 어떤 유형이 그런가? 여러 유형이 있지만 오늘은 고서에서 나오는 한 부분을 갖고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올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남자 편도 함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기가 있는 사주, 과연 내 신랑, 내 주변의 애인 혹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궁합을 볼 때 그 부분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서에서는 팔법이 있습니다. 팔법. 내 책에서는 여성들을 선택을, 여자들을 볼 때 팔법이 있는데 그 중에 네 개는 좋다. 그러나 네 개는 조금 꺼렸다. 좋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순을 좋아했습니다. 사주에서는 순하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화락에서 화목해야 한다. 사주가 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귀락을 했습니다. 귀해야 한다. 사주에는 귀가 있어줘야 한다. 자,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청이라고 했습니다. 청. 맑아야 맑아. 이 네 개를 여명들 볼 때, 이 네 개를 사주에서 볼 때 이렇게 돼 있. 사주 구성이 순, 화, 귀, 청, 이렇게 사주 여덟 글자가 구성이 되면 최고의 배필이고 좋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좀 좋지 않은 네 개는 뭐냐, 여덟 개 중에서 다섯 번째로 들어갈 남자입니다. 남자. 물이 넘친다. 넘칠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넘칠 남자. 넘칠 남자. 여섯 번째는 뭐냐, 탁하다. 사주가 좀 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탁하다. 탁하다. 일곱 번째는 뭐냐? 창이다. 창. 우리가 많이 쓰죠. 몸을 파는 창.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 탁. 음이다. 이렇게 있어요. 음란하다. 이걸 이야기해요. 음란하다. 사주의 여덟 글자를 보았을 때 물이 넘치다. 넘칠 남이다. 사주에서 탁하다. 여명사주가 탁하다. 아, 이건 뭔가 좋지 않구나. 창. 관사 혼자 참 좋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 가지 이 창에 해당이 되면 좋지 않게 먹고 음란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강의를 약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더. 예를 들면 음이라는 것은 뭐냐? 궁합을 볼 때 혹은 사주에서 음의 기운이 있냐 없냐를 볼 때 여기는 지장간을 이야기합니다. 지장간. 지장간. 지장간에 그 글자가 숨어 있느냐, 전체 숨어 있냐, 이걸 놓고 보겠죠. 예를 들면, 여명 사주니까 여명. 자, 신자가 이렇게 보겠죠. 신사, 사 이렇게 보겠죠. 얘는 이게 술자가 있다, 술. 자, 술, 술이 있습니다. 신에서 보면은 얘는 분명히 인성이죠, 인성. 인성. 그래서 정인에 해당이 되겠죠, 정인. 얘는 관이죠. 여명에게 있어서는 정관과 평관이, 정관은 남편이요. 정관은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다른 분이니까 남편을 이야기하고 남편. 편관은 애인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분명하게 사주에 편관 하나만 있어도 그것은 남편입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명사주에서 음란한 건 뭐냐? 사주 내 기둥에 전체가 지장간에 정관과 편관이 숨어 있는 경우를 음란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음란하다. 좋지가 않다. 술 속에 술의 지장간을 보면 신정무라 그러죠. 신정무. 이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신정무 얘기해요. 신정무. 정화가 있습니다. 무경병 있죠. 사는 지장간에 보면 지장간을 보면 무자죠. 무경병. 병화가 있습니다. 무경병. 이렇게 지지에 지장간, 지지에 지장간에 지지에
지장간에 이렇게 관을 상징하는 편관이 있고 정관이 이렇게 숨어 있다. 내 기둥에 다 있을 경우를 음이라 그랬어요. 고사에서는 음. 그래서 배우자로서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설명했죠. 선택할 때, 궁합을 때 주의해라. 이런 경우는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있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요, 적당히 많은 사람이요, 여기는 나이가 어린 사람 많이 만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들으면 정운 신금에게 굉장히 불리하죠. 아픔을 주겠죠. 고통을 주니까 고통 받다가 나는 그만 못 살겠다고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병환 병신합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경우는 얘가 오히려 두 번째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반기고 뒤에서 만나는 사람을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라면은 개운법에서는 결혼을 늦게 시켜라 이걸 이야기해요. 결혼을 혼례를 늦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 명을 만나고 사귀다가 나중에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개운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자녀가 있다면 올해 그래 너는 좀 결혼 늦게 하자. 다른 사람 만나고 거기에서 오히려 만나다가 결혼 좀 뒤늦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일찍 결혼을 하게 되면 아픔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음에 관계된 부분을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가 저한테 여명이 연예인 될래요 이렇게 하거든요. 영화배우 될래요, 탤런트 될래요 할 때는 오 따봉 하겠죠. 따따봉 하겠죠. 아주 좋다 해보자. 오히려 그런 쪽에서 여러 명을 남편을 통해서 역할로서 인한 사람 남편 아내 역할 아내 역할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다 직업으로서. 이런 경우는 그럼 또 어떤가 남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근무하겠죠. 남초현상 있는 곳에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혼례만큼은 조금 뒤늦게 하라 이걸 이야기 주고, 만약에 궁합에서 아들이 아가씨가 좋은 아가씨가 이렇게 데려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이렇게 될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골치가 아파야겠죠. 그냥 골치 아파야 되거든요. 아프고 끙끙 앓다가 이제 이런 상담을 통해서 조언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방법을 선택하는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런 경우는 아파야 한다, 끙끙 앓아야 한다. 선택했으니까 좀 끙끙 앓아야겠죠. 자, 여명에 대해서 음의 기운이 이렇다. 그러면 남자도 보자. 고소에서 여자만 나와있는데 남자는 안 나와요. 남자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해서 고소에서는 안 나옵니다. 뭐 문제점을, 여명이 바람 피우는 건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남자가 바람 피우는 고소에서는 안 나와요. 다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도 까야 돼요. 까야 합니다. 남자도 그러면 어떤 경우 신랑이나 혹시 결혼할 상대자가 아 이게 좀 바람기가 있구나 없구나 어떻게 찾아들여야 하냐, 남자도 찾자. 여기 비교해보면 여기를 잠깐만 참고해보면 나오겠죠. 자, 남자다 그러면 남자는 당연히 정제편제를 찾아야겠죠. 정제편제 재성이겠죠. 사주 구성에 이것이 있냐 없냐 이렇게 봐야겠죠. 예를 들면 경이 있습니다. 경진이 있네요. 경진이 있네요. 해가 있습니다. 해가 있네요. 일간이 경금이 남명입니다. 남자. 남자인데 사주팔자에서 보니까 재성이 얘는 인성이고 인성이죠. 얘는 식상이죠. 식신단 말이에요. 식신. 이렇게 있으면 재성이 없어요. 사주에서 오행상 목이 재성인데 없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 진짜 이건 재성이 없으니까 여자가 없는 것 아니냐, 순진남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보시겠죠. 여자의 세상에 여자 냄새도 못 받는 남자 아니야, 여자 냄새도 못 맡은 남자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옳거니 이 사람 잡자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기둥을 보니까 해가 무감임 이렇게 나오죠. 감목이 있어요. 감목.
여기도 뭐냐? 무카빔 이렇게 넣죠. 가빔. 갑목이 있죠. 여기. 여기 친석에 을개무가 있죠. 을개무. 을개무가 있어요. 을개무. 여기에도 전부 다 오행상 목 있다는 거죠. 목과 화기 자체, 목의 기운 자체가. 경금에서 바라보면은 누구냐? 다. 재성에 해당이 됐죠. 얘는 편재, 얘는 정재에 해당이 됐죠. 이런 경우는 어떤 사주니까 이렇게 나오면 만약에 결혼을 했어. 여기하고 결혼을 했어. 이 간목, 여기 있는 사람 간목 결혼했어. 여기 어쨌든 결혼했어. 그러면 좀 조기에 결혼했는데 결혼했는데 끼가 많아. 여기 눈에 보이는 게 여자를 많이 보여. 그래서 철커덕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진 속에 있는 을목을 선택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을목을 선택을 했지만 소가리를 합니다. 얘는 그 차라리 갑목이 나았구나. 갑목이 여러 가지로 좋았구나. 후회를 하죠. 후회. 경금에게서 갑목을 오히려 자기 스케일에 맞는 갑목이 더 좋죠. 그런데 여기 을목을 갖고 보니까 예전 여자, 이혼한 여자하고 비교해보니 예전에 사는 사람 없니? 너무나 자기 성에 차지는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미 또다시 선택을 했는데 여기 선택하다 보니까 또 다른 선택을 악수를 주니까 또다시 선택에서는 조금 힘들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주에서 지장간에 지지지장간에 그 속에 내 기둥에 이렇게 남자에게 재성이 정재와 편재가 혼재되어 있으면 바람기가 많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하고 이게 합니까? 연인이잖아요. 연상하고도 할래요. 할머니 같은 여성하고도 하겠습니다. 하겠죠. 돈만 많다면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나이 많은 사람하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어린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 경금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이 돈과 여자다 이 말이에요. 재성이니까 돈과 여자. 돈과 여자를 결국시켜서 판단했죠. 돈 있으면 내가 전부 다 여자를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 그리고 얼마든지 돈을 통해서 여자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러지 마시라. 절제하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절제하고 계속 네 마음대로 휘두르면 마지막에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많이 있지만은 절제를 하라. 절제를 해야죠. 그래서 주머니에 송곳을 집어넣고 툭툭 찔러면서 절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 않으면 계속 쏠리겠죠. 계속 쏠리겠죠. 습관성으로 쏠리다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라면 야 내가 이렇게 내 기둥이 있구나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절제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죠. 내 기둥의 단점은 나는 여자 쳐다보기를 돌처럼 본다. 여자는 남자 쳐다보기를 돌처럼 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틈만 나면 기회가 주어지면 만족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자기 좋은 이때는 간목 아내가 괜찮잖아. 이 좋은 아내를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탐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부분. 어쨌든 이것을 옛날 이 네 가지에서 고세선 참 좋게 사주에서는 귀해한다. 여명사주에서는 뭐가 귀해냐 이런 거에 대한 해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현대에서 우리가 잘 해석해 볼 필요를 딱 너무나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궁합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소지, 바람기가 있는 사주,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은인 경우, 또 장인 경우, 탁한 경우도 다 그렇습니다. 탁하니까
자꾸 여기저기 많은 그런 유형들이 있다. 근데 을 갖고 오늘은 제가 여명, 남명 어떤 경우냐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